그렇죠. 김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드 티샷이 좋습니다.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고 다만 우측이고 내려오나요? 저기는 오비는 아니거든요. 왼쪽에만 그 오비 말뚝이 꽂혀 있는데요. 아,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는데 네. 이 결과는 좀 아쉽죠. 그러니까요. 김비호 선수가 볼이 있군요. 오른쪽에. 지금 방향을 반대로 네. 서서 샷을 했는데요. 네, 왼손으로 스윙을 했는데요. 일단은 볼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 김비호 선수가 지금 볼은 찾긴 찾았는데요. 걸려도 졸업을 할 수가 있어. 저기서 드롭을 이 본인이 사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실수가 나오면은 나온 거거든요. 그 3번 우드로 그냥 쉽게 그 중앙으로 보내서 그 웨치샷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홀인데요. 3번 우드가 이렇게 실수가 나오리라고는 선수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. 또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홀들의 네 번째 샷. 네, 좋습니다. 더블 보기까지 가면은 안 되죠. 이 쉬운 홀에서는요. 한타로 막아야 되겠죠. 그렇죠. 다른 선수들이 다 버디를 하는 홀에서 이 보기나 더블 보기가 나오면은 이 타격이 큰 거거든요. 네, 이렇게 되면 7번 홀에서는 뭐 어떻게든지 타수 이미 연기가 되면서 조우영, 장유빈 선수 모두 다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죠. 그렇죠. 김비호 선수. 네, 6번 홀이 홀의 전장도 짧고 티샷이나 세컨샷 하기도 좀 쉬운 홀이고 이 퍼팅 숫자도 가장 낮게 나오는 홀이거든요. 네.